박지원 원내대표님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우렁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주에 와서 참으로 재미있는 개그를 보았습니다. 제주 4.3을 부인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3 기념일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 4.3 위령제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평화공원 잠깐 다녀갔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야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엔 제주 4.3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제주도의 발전에 제어해를 가져올 한중 FTA를 반대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제주도산 밑강을 불쌍하고 헐벗고 있는 북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주도 밑강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자식들의 등록금 문제,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배로 인상시킨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제주도의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제주도 관광 문제를 해결할 제주 신공항이 해결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내로 예산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예산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제주도가 필요한 예산, 김은암, 강창일, 김재윤 의원, 그리고 우은민 지사가 요구하는 제주도 발전 예산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이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12월 19일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귀족 후보가 아닌 서민 후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킵시다.